안녕하세요. 여러분, We are MTS입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은 좀 더 앞에서 있는 거죠? 영상 될 거, 음악 제가 틀어볼게요. 두 번째 믹스 열려서 팬미팅 잘 해보도록 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에 3분 남았는데 들려서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스타라인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오늘도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섹시 카리스마라고 했나? 바꾼 거예요? 아, 어제는 섹시 카리스마였고요. 네, 오늘 카리스마 섹시예요. 실버 포인트 저는 이렇게. 아... 왜 그러니? 진정하자. 일어나세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실버 라인이 들어간 셔츠입니다. 고정을 했는데 그 춤을 격하게 추다 보니까 찢어졌더라고요. 스카프. 스카프. 오늘은 누구 거 훔쳐 본 거예요? 옆집 아주머니. 아, 옆집 아주머니. 옆집 아주머니. 아, 허락받고. 아, 받고. 아. 혹시 어떤 무대가 가장 좋으셨어요? 아, 오늘 입을 맞추고 오셨네. 아. 어디 뭐 연습실 큰 데 빌렸나? 다 같이? 안 내면 진 거 가위가위보. 이거 다 이겨. 주먹, 보자기, 가위. 내가 1등이. 되게 웃긴다? 아니래. 이거 아니래. 맞는데? 이거 아니에요? 맞아요? 잘 어울려. 오케이, 알겠어요. 가시죠. 되게 잘 어울려. 근데 정말 스마트해야 돼.
잠깐만. 내가 널 모르니? 야, 이거 어제 했어. 어제랑 겹쳐. 어? 어제랑 겹쳐. 어제 너가 아니잖아. A little bit you, a little bit I, a little bit me in the end I, a little bit up, a little bit down, a little bit of show and try. 좋거든요? 저희 세 명 다 같이 할게요. 아니 저기 저도 저희도 발언권이 있거든요. 할 수 있어. 나한테 이랬어요 연습실에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진짜 이거는 좀 저희 것도 연습해야 되고 되구나? 아니야. 할 수 있어. 너 할 거야. 너 할 거야. 맞아. 너 할 거야. 엄청 좋아할 걸? 아니 얘들아 할 수 있어. 좋아할 거야. 좋아. 킥받아. 어렵다 진짜. 차학연 할 수 있어. 좋아할 거야. 차코. 오케이. 차코. 고양이가. 고양이가 미스터 걸어다닙니다. 미스터 걸어다닙니다. 오케이. 뽕뽕 걸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뽕뽕 걸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 해냈다. 얘들아 고생 많았다. 생일차. 고생 많았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케이. 자, 30초 안에 포즈를 맞춰야 돼요. 오케이. 그거 아니야? 오케이. 이거였어. 근데 왼손이, 왼손이. 아니 진정이 아직 안 됐어. 잠시만. 뭐야? 어, 나를 보고 있는데? 정답하면 바로 해도 돼? 근데 이게 백스랑 관련 있는 거지? 어. 넌 이제 잠깐만 나올래 거기서? 없었어. 나 이러고 있는 줄 알았어. 오케이. 빠른 인정 좋았고. 나 맞았어? 재현이가 오늘은 뭘 원하려나? 내가 형이야. 그래 재현이. 아 근데 존댓말이야. 너 무조건. 근데 상냥하게 해야 돼. 왜요? 그건 재현이지. 왜냐면 내가 이제 원하는. 그래. 네. 그래 이제 허기 버전으로 해야겠다 그러면. 7시까지. 7시 2초까지. 아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무대인지 아시나요? 다시 가자. 어떤 무대인지 아시나요? 아니요! 역시. 아 진짜. 좋은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준비한 무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먹었어요? 아니야. 네. 알죠. 그럼 오늘 우리가 더 잘해서 안 먹어도 배부르게 해야겠다. 과연 어떤 추억이 담겨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넌 뭐 목화 사줄까 목화? 키가 뭐냐면 레우 씨가 제 생일날에 굉장히 냉소적인 표정과 이 포즈 도배 때 어떻게 하라고 거기서 뭐 표정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아시죠? 치킨을 정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아 이거 강아지 잡는 거예요. 여러분 저 범인을 찾았어요. 제가 이거 치킨 쿠폰을 10개를 모았는데 숙소에서 누가 저 대신 시켜먹었다는 거예요. 10장을 어렵게 모았는데? 여러분 이거 귀여워할 게 아니라 케빈이 시켜먹었어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는지 알아요? 3일 전에 죄송해요 말 안 해서. 너무 배고팠어. 아 이거 브랜드 왜 가리셨죠? 하나 더 이거 여기가 메인이에요. 스케줄이 있는데 다음날에 부어서 와가지고 혼자 자기 전에 이거 몰래 먹다가 그러고 다이너마이트 한 번 하냐고. 얼마냐 얼마 빅스라서 고마워. 항상 빅스 편이야. 제가 항상 이렇게 멋진 슬로건 이벤트를 준비해 주시는데요, 그 이벤트 시간에 늘 울컥하지 않아요? 모든 게 잊어버려지는 순간이 있는데 처음 오프닝 할 때, 여러분들이 슬로건 들고 있을 때, 그리고 엔딩이 이렇게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어떤 순간들. 슬로건 이벤트는 항상 그 여러분들 감동을 줬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슬로건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별빛들을 위해서 저희가 각자 슬로건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어떤 날에도 어떤 순간에도 깊고 진하게 사랑해. 오래 보자. 빅스는 항상 별빛 편. 늘 고맙고 또 고맙습니다. 1초만 흘러도 과거가 될 지금, 별빛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특별하고 소중해요. 사랑해.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너희를 환히 비추고 있을 거야. 맞아요. 서로를 환히 비추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정말 감동적이고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몸이 부서져라 춤추고 노래하고 그런 모습을 꼭 보여드려야겠다. 그게 제가 별빛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모습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보는 레오랑 켄이랑 그리고 연습할 때 봤던 혁이, 그리고 대기실에 왔던 또 우리 혁이, 혼내던 혁이, 이렇게 멤버들 보면서도 참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참 많이 든든했던 것 같아요. 재환이가 저를 이제 이렇게 보는데 아 너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차학연 아니? 아 이런 게 정말 많은 힘이 되는구나, 많이 의지가 되는구나 느끼면서 별빛들이 또 그런 눈빛으로 저를 똑같이 봐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에 정말 힘 많이 받았고 저 역시도 여러분들께 많이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그런 빅스 N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되게 행복한 감정을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행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너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더 잘하려고 노력할 거고 더 잘할 거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비추면서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건강하게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초가 지나도 바로 과거가 되는 지금 이 순간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항상 하는 말이지만 아프지 말고 건강하고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저희 또한 아쉽고 여러분들도 너무 아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구석구석의 혁이의 모습들이 많은 곳에 잘 녹아있고 그래서 혁이한테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고 잘 지키고 있을 테니 빨리 다녀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이렇게 별 6이라는 곳에 저희를 보러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러 와주신 모든 스타라인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서로에게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옆에서 서로 손잡고 여러분들 꼭 안고 같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각자의 길에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걸어갈 테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언제나 함께 저희 손잡고 같이 걸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별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오래가자! 오래가자! 여러분 오늘 행복한 시간 보내셨나요? 네! 마지막까지 우리 애기들을 위한 무대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봐요. 네! 으로 체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그 하나, 둘, 셋. 우리 그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오늘 그래도 즐거웠죠? 네! 행복했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오늘 모든 순간들 자체가 또 오늘 우리의 추억이 되고 또 그 추억이 하나하나 쌓여서 힘들 때마다 꺼내볼 수 있는 그런 기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의 내일이 또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들의 모든 순간에도 저희가 또 그리고 오늘의 기억이 잘 들어서 여러분 힘들 순간에 저희의 생각으로 하루하루 더 열심히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자! 아... 그럼 나 혼자 가지 말까? 오늘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사랑해요. 사랑해. 언제나 우리는 여러분들 곁에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비 빅스였습니다. 사랑해요. 잘한다. 자 걷는 이 길은 언제나 서로를 환히 비춰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레오는 어땠어요? 그러니까 아쉽죠. 항상 공연이 끝나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의 소중한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에 또 만나는 날까지 그 기억으로 힘내고 다시 만날 날을 또 기원하면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네, 저도 오늘 너무 행복했고 별빛들이 행복했다면 저 역시 더 많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가 더 많이 행복하게 해드릴 거고 우리 멤버들이 그리고 혁이도 더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또 오늘 너무 즐거웠고 별빛은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VRV 브이아이 스피크였습니다. 사둥잉.